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7월 17일 PC 1.0, 4.1 버전이 테스업에 패치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초 테스업에서 테스트로 잠깐 플레이해본 에란겔 비주얼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에란겔 내 지형 지물, 그래픽 품질이 향상되고 많은 조형물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제 얼마 뒤면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예전 에란겔도 라떼는 말이야로 변하기 때문에 예전 에란겔도 많이 플레이하시고 스크린샷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바이버 패스 시즌4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서바이버 패스는 추후 새로운 영상으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생존 타이틀 시스템 시즌4도 시작되니 지금 보시는 스킨들 꼭 보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총기 아이템 밸런스와 탈 것들이 수정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카고팔의 데미지가 75에서 79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이가와 소드오프, 더블배럴, 펌프도 상향되었습니다. SMG의 거리별 유효 데미지도 향상되었고 석궁의 기본 조준 사격 시 확대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부착한 권총도 정확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총기 하향을 보시면 에미사의 데미지가 79에서 75로 감소되었는데요. 아까 상향되었던 카고팔과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기의 사운드를 선택할 것인지 카고팔의 데미지를 선택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베릴과 AKM, 그로자, 그리고 M16을 제외한 5탄 연사총들도 데미지 감소가 있습니다. 모든 샷건 위의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도 1000m에서 150m로 감소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덕빌 부착물이 가로가 아닌 세로로 탄환을 뿌려주기 때문에 이제 덕빌은 정말 필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석궁도 발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화살 궤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이크로 우지에 조준경이 장착되는데요. 아이언 사이트로는 쏘기가 힘들었던 우지여서 근접용으로만 사용했었는데 이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적들도 빠르게 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접이식 개머리판 잘 챙겨야 될 것 같네요. 그 외 탈 것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보시면 UAG의 체력이 900에서 1200으로 300이나 증가하였고 툭샤이도 체력이 500에서 1000으로 2배 증가하고 속도도 증가했습니다. 다시아와 미라도의 속도가 도로가 아닌 모래나 풀 같은 곳에서 주행하면 약 15%의 속도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BRDM이 게임 모드에 따라 피해량이 조정되는데요. 솔로는 기존 대비 80%, 듀오는 40% 상승되기 때문에 이제 솔로 모드에서 BRDM을 먹어도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자동주행 기능이 추가되었고 카오디오 기능이 생기면서 차량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RDM에 타고 있을 때 같은 팀원이 탈 수 있고 상대 팀원은 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회복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모든 회복템이나 부스트템을 먹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요. 일반 걷는 것보다 속도는 늦고 시프트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붕대를 빨 때 한 번만 눌러주면 붕대로 채울 수 있는 피까지 계속 붕대를 감습니다. 여러 번 클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게 잘 패치된 것 같습니다. 시각 효과 개선을 살펴보면 화염병 이펙트가 새롭게 바뀌었고 자동차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에랑겔 맵에서만 턴테이블 기능이 추가되어서 집안에서 음악을 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C 1.0, 4.1 버전의 패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